박꽃 마종기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다. 건너집 지붕에는 흰 박꽃이 수없이 펼쳐져 피어 있었다. 한밤의 달빛이 푸른 아우라로 박꽃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. 박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. 네. 아버지 방 텐마루에 앉아서 나눈 한마디. 얼마나 또 오래 딴 생각을 하며 박꽃을 보고 꽃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을까. 이제 들어가 자려무나. 네, 아버지. 문득 돌아본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다. 오래 잊었던 그 밤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? 내 아이들은 박꽃이 무엇인지 한번 보지도 못하고 하나씩 나이 차서 집을 떠났고 그분의 눈물은 이제야 가슴에 철질이 다가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 외롭지 않고 내게는 귀하게만 여겨지네.